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으로 박수를 하나님께 감사. 따라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은 1당 10, 1당 100이요. 1당 10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에? 100명, 200명, 3명, 1000명이 1000명. 1당 100이면 만 명. 앞으로 기도원에 사람이 꽉 들쳐서. 에? 뭐 꽃축제, 먹으라축제, 거기만 사람들 가지 말고 기도축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 허락해 줄 걸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적을 더하리라.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더하리라. 기적만 해도 축복이고 감사한데 그 기적에다가 기적을 더하려.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 역사는 기적 중에 기적.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내 생애, 내 과거 인생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아시는 것도 축복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데도 몰라가지고 뭐가 기적이야, 뭐가 축복이야, 뭐가 사랑이야. 제일 불쌍한 건요,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는 걸 모르는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데도 사랑받는 건 몰라. 축복받은데도 축복받은 걸 몰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기적 베푼 걸 몰라. 깨닫지 못해요. 어리석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 오신 것도, 오늘 시간에 기도원에 오신 것도 기적이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어디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어디서 뭘 하셨냐고. 따라서 오늘 기도원에 오신 것도 기적이고 축복이다. 역대상 16장 13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역대상 16장 13절 구약 634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역대상 16장 13절 다윗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다윗이 뭘 찬양했냐? 다윗은 항상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어. 역대상 16장 13절 하나님께서, 자, 다 같이 634페이지 읽겠습니다. 그의 행하신 기사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이적을 기억할지어다. 과거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먹지 말고. 좋은 건 다 잊어먹고 나쁜 것만 기억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것은 다 잊어먹고 좋은 것만 기억해. 좋은 것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자고요, 어젯밤에 들어나 잤다가 오늘 아침 못 일어나서 병원 간 사람, 죽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에? 어젯밤에 세상 떠난 사람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서 기도 났으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요? 지금도 그 종합병원에 가면요 중환자실에 막, 저는 신방 중에 제일 힘든 게 중환자실이야. 중환자실에 가면 막 그냥 수술해가지고 막 링겔에 주사 꽂고 팔다리 부러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보면요 나도 마음이, 몸이 막 오그러들어. 내 몸도 막 오그러들어. 아픈 사람 보면 나도 오그러들어. 그래서 나는 참 의사들 존경해. 맨날 아픈 사람만 상대하니까. 아픈 사람만 상대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는 건강한 사람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몸이 아파서 왔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솔직하게 손 안 들면 또 거짓말하는 거야. 나 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좀 병 좀 나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하면 나요. 따라서 기도로 병 낫고 약 먹지 말고 맨날 약, 맨날 병원에서 주는 약. 요새 병원에서 약 잘못 줘가지고 막 사고 친 거 의료 사고 알잖아요. 막 에? 세상에 에? 약을 갖다가 일주일치 약을 줬는데 하루치라고 잘못해가지고 일주일치 약을 하루에 다 먹어버렸어. 아니 거기 처방에 일주일치 약을 줬는데 그걸 하루라고 해가지고 약사가 잘못했지. 그걸 하루 다 먹었다고 막 피가 두고 병원에 놨잖아요. 병원에 주는 약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을 먹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이 뭐예요? 에? 왜 알면서 안 먹어요? 몰라서 못 먹으면 몰라서 못 먹느냐? 알면서 그냥. 에?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어제는 구약도 먹고 따랍다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어제는 구약 먹고 오후에는 신약 먹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보약을 먹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1편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적으로 감사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개인생활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기적을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저는요 설교가요 목사마다 설교가 다 달라요. 병원에 가면 의사마다 전공 과목이 다 달라. 다 의사마다 막 옛날에는 동네마다 의원 그러면 아프면 다 갔지만 요새는요 아파도 야 이거 어디가 아파? 이거 이비인후과 가야 돼? 안과 가야 돼? 치과 가야 돼? 외과 가야 돼? 내과 가야 돼? 요새는 병 아파도요 어느 병원에 갈지는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은 가정병원 홈닥터라고 동네마다 이렇게 예? 가정의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기 전에 거기 찾아가서 내가 몸이 아픈데 어느 병원에 어느 과에 가겠습니까? 뭐 의사가 진단해서 아 당신은 내과 가시오 외과 가시오 또 무슨 뭐 예? 예? 의사 진단해주는 패밀리 닥터라고 있어요. 패밀리 닥터. 그러니까 미국에는 전부 가족마다 동네 패밀리 닥터 다 등록이 돼가지고 아프기만은 먼저 어디다 연락하느냐 그 패밀리 닥터한테 연락. 머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자세히 물어보고 오세요. 아, 당신은 어느 병원에 누구한테 가셔. 소개장을 써주고 써줘. 써주면 거기 가서 진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고 병원에 다 가는데 원래는 패밀리 닥터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전공 과목이 있다고 그랬죠? 에? 의사처럼 목사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공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가면 그거는 축복인데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몰라. 믿음이냐 사랑이냐 소망이냐 신유냐 축복이냐 구원이냐 전도냐 선교냐. 어떤 목사는 그냥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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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선교여행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성도들은 선교는 하지만 성경이 나타난 축복이나 기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뭐 같아요? 저는 전공이 뭐예요? 저는 기적이 전공이에요. 제 전공은 기적이요. 성경 말씀대로 이 강남 금식기 돈도 기적으로 줬어요. 돈 가지고 진 거 아니야. 기도성답 받아서 이만큼 줬어요. 기적 축복 기적 축복. 여러분도 앞으로 기도원에 자주 오시면 기적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교회 갔다가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원 오면 무조건 기도원은 기적이요. 왜? 기도하니까. 따라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 안 하니까 기적이 없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요. 예?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 기적을 원하는 사람,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손들 가면 기도원이 잘 오셨어요. 기적의 축복 받으려면 기도원이요. 교회보다는 기도원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기도 많이 해요.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기도원이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요. 병 고침 받는 게 더 많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어디냐? 기적인데. 요즘 사람들 기도원 몰라요. 어느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내 평생 처음 기도원 왔는데 기도원이 좋구만요. 좋구만. 아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10년, 20년, 30년 돼도 기도원이 처음 왔대요. 병원에는 번질나게 가면서 기도원은 처음 왔대요. 왜 그래요? 우리 한국계 목사들이 기도운동, 기도원 가고 기도하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원 가세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원 가세요. 예수께도 겟세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모세도 산에 가고 엘리야도 산에 가고 성경에 기도사건이 많으니까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하시오 하고 목사들이 가르치고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도 기도원 안 가니까 설교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기도원은 못 온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 기도원에 자주 종종 오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고 하면 기도원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원은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오신 여러분도 한 가지 이상씩 뭐든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신약 86편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있어 없어요? 귀신이 있어 없어요? 요새 귀신 존재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 있어요. 정신병도 귀신이고 술 담배도 귀신이고 담배 귀신 딱 들어가면요 담배 귀신 딱 들어가면 체격이 큰 사람도 곧 담배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담배 귀신, 술 귀신, 도박 귀신, 마약 귀신. 여러분 대통령 아들도 마약 있잖아. 시장 아들 딸, 국회의원 아들 딸, 장관 아들 딸, 장군 아들 딸, 부잣집 아들 딸 마약이 마약 귀신 들어가고 연예인들도 마약 귀신 들어가고 마약 귀신 들어가서 망하잖아요. 망신 당하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따라다 귀신을 쫓아내자. 어제 젊은이들 도박에 빠져가지고 인터넷 도박 빠져가지고 빚져가지고 지난번에 저 왜 신문에 났잖아요. 박한성이라는 유학생 하나가 아버지가 동대문에서 한약 자재를 크게 하니까 100억대 이상의 한약 자재를 크게 하니까 아들을 유학 보내서 유학을 보내서 LA로 갔어. 그래서 LA 갔다가 이 친구 저 친구 모여가지고 구경 가자. 라스베가스 구경 가자. 구경 가서 좀 견문을 넓히자고 라스베가스에 친구들 안고 갔다가 도박에 빠진 거예요. 라스베가스 도박장에는요 요건만 맡기면 자기 세큐리티 남바만 맡기면 돈을 막 꽂으는 거예요. 그걸로 꽂아요. 만불, 2만불, 3만불, 10만불도 꽂아요. 그러니까 요건 맡기고 돈을 꽂어요. 만불 했는데 잃었어. 2만불 또 잃었어. 10만불 잃었어. 10만불이면 얼마요? 예? 10만불이 얼마요? 예? 돈을 잃었어. 아,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도박장에 도박장마다 다 조폭 깡패 다 있어요. 돈 안 갚으면요 몇 월 며칠까지 돈 안 갚으면 내 손가락 자른다. 손가락 발쳐라. 발 받쳐라. 눈 받쳐라. 신장 받쳐라.
협박을 하는 거. 그거 진짜 막 데려다가 막 눈 빼고 신장 빼고 막 돈 안 내면 막 그런 거. 아, 날짜가 딱 왔는데 큰일 났어. 한국이 부려부려 왔어.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너 생활비 용돈 두 놓고 다 줬는데 어쨌냐? 아유, 더 필요해, 더 필요해. 그러면 솔직히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친구들하고 라스베가스 도박장 갔다가 돈 잃었고 내가 뺏겼는데 나 돈 좀 주세요. 그거 빚진 거 갚아 주세요. 이러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국립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이 내 거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빨리 돌아가서 재산 상속을 못 받을까? 받을까? 아, 그러다가 막 한밤중에 막 불 지르고 아버지를 죽였잖아. 죽였잖아. 나중에 범인이 딱 나오는데 누가 범인이냐? 아들이 범인이야. 아들이 범인이야. 아들 조심하세요. 딸 조심해요. 도박 빠지면 요새 부모들이 누가 괴롭히느냐? 부모 괴롭히는 상대를 딱 잡고 보니까 아들, 딸이. 부모 재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재산 있으면요, 죽을 때 편안해, 못 죽어요. 돈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부자들 편안히 죽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지금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식물이관 되어 있는데 가문요 막 주사를 막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여기 맞고 온 몸을 맞다가 주사를 꽂아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나중에 부자들은요, 죽을 때 그냥 죄 많이 진 거 다 고통받고 죽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히 죽는 게 좋아요? 병원에 가서 주사 잔뜩 맞고 죽는 게 좋아? 돈 좀 있다 그럼 병원에서는요, 돈 없으면 아이고 의학 치료 못하니까 집에 가셔, 집으로 가셔, 집에 보내. 돈 좀 있다면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신약을 나온대. 신약 최신식 비싼 약 이거 써보셔. 그래서 막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100만원 1000만원이지 막 여기저기 막 꽂아가지고요, 마지막에 죽을 때는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거지가 죽는 게 편해요? 재벌 부자가 죽을 때 고생해요? 에? 죽는 거 보면요, 부자들 죽을 때는 다 거품 물고 죽어. 거품 물고 눈을 막 뒤지고 까고 막 거품 물고. 근데 거지들 죽을 때는 눈 다 깎고 세상아 자리 깔아 나는 간다, 더 이상 거지생활 안 한다, 끝났다 하고 꼴깍 죽는데, 부자들은 막 내 빌딩 내 재산 내 막 어느 재벌이 죽는 거 책에 보니까 막 죽어가면서 자기 담당 의사가 어떻게 괜찮아요? 좀 참을만해요?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사 넥타이를 탁 잡고 탁자. 나 좀 살려줘. 나 살리면 종로 빌딩 줄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데 막 목이 캑캑캑. 아이고 좀 놔줘요. 내가 그런 재간이 있간디요. 나는 그런 재간 없어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하마터면 목매다 죽을 뻔했대. 막 거품 부면서 재산. 부자들 죽을 때는요, 딱 보면요, 눈을 까짓고 거품 물고 죽어. 내 재산, 내 돈, 내 돈인데, 거지는 죽을 때 그냥 싹 웃으면서 죽어. 이제 거지 생활 끝났다. 세상아, 차리거라.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돈 싸놓은 건 바보예요. 제 손에 못 죽어요. 친구한테 죽고, 예? 돈 꺼졌는데, 친구한테 돈 꺼졌는데, 아, 막 돈을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50원인가 100원인가. 빨리 갚아, 갚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갚으면 되잖아요. 이제 갚으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때려 죽였대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친구 손에 죽는다고. 차라리 없을 때는요, 예? 나이 먹어서는 없는 게 낫지, 나이 먹어 돈 꿈쩍이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예?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실 우리 북한하고 우리가, 예? 남북회담 하기 전에 이 북한의 공산당 귀신을 쫓아내고 회담해. 공산당 귀신이 그냥 갖고 회담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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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평화, 위장, 평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공산당 국가는 약속을 안 지켜요. 그거 귀신 쫓아내고 회담해야지. 귀신 잔뜩 뜨고, 아, 도둑놈하고 무슨 약속하고, 강도하고 무슨 약속하고,
살인마하고 무슨 약속을 해요? 했다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걸 믿어요 또?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아 이제 통일한다 통일한다 좋죠. 대한민국으로 통일해야지. 적과 통일되면요 그 통일은 망하는 통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언어가 달라져. 사람이 성공하려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딱 보면요 성공할 사람 실패할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딱 나오는데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보면 알아.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고 생각이 도둑놈은 도둑질할 것만 생각하고 야 오늘은 어느 집 들까 어디 갈까 맨날 도둑놈은 도둑질까만 생각하고 말만 해. 강도는 강도 사기꾼은 사기꾼 속에 있는 게 밖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말 몇 마디만 하면 아, 이 사람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 예, 언어가 그 사람 인생을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면 행복해. 행복한 사람은 아 오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고 좋으니까 기도원에 가야죠 오늘 하나님 은혜 받고 납니다. 벌써 이 말이 벌써 기도원 가자 기도원 가자 기도원 가자. 그런데 이 빠져 죽을 사람은 낚시질 가자 낚시질 가자 낚시질 가자 낚시 갔다 빠져 죽는 사람이지. 말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느냐 언어가 새로워져. 뱀을 집으며 뱀을 집으며 뱀이 뭡니까 사탄 마귀를 짚고 사탄 마귀 꼬임에 속지 말고 사탄을 물리치고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이 과거에는 이 독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독약인 줄 알았더니 이 독이 뭐냐 음식 속에 들어간 독 농약 방부제 미원 이 음식 속에 들어간 독 이거 독을 먹어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식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지 요새는 음식 속에 독이 사라지게 하시고 음식 속에 독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음식 속에 독이 다 떠나게 앞서서 이제는 기도할 때 기도 달라요. 그저는 무조건 막 농약 방부제 미온 잔뜩 들어간 거 감사합니다 그거 먹고 나서는요 어질어질 저는요 일반 식당에 못 가요. 왜? 식당 가면 먹으면 그냥 어지러워지래요. 저는 농약이나 방부제 이런 거 먹으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식당은 따로 정해놨어. 미원 안 타는데 잘 안 타는데 그지? 아무데나 가서 먹으면 그냥 미원을 갖다 막 삽으로 퍼놓아가지고 그냥 미원을 삽으로 퍼놓고 방부제 농약 미원까지 퍼가지고 다른 사람은 괜찮대. 아우 하도 먹으니까 나는 안 먹다 먹으니까 먹으면 벌써 어지러워지래요. 아 그럼 여기 이 식사가 미원 농약 방부제 많이 들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거기 안 가요. 요새는 그렇다잖아. 이 공동묘지 가면요 사람이 죽어도 시체가 막 비가 나가지고 시체가 막 밖으로 나올 때가 있대요. 흘러가요. 근데 아니 죽은 사람이 1년이 돼도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 미라처럼 돼 있대요. 썩질 않는데요. 왜? 방부제를 하도 먹어서 농약 방부제 하도 뭐 썩어서 썩질 않고 그냥 멀쩡하고 그냥 뻔뻔하게 살아있다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썩어서 흙이 돼야 되는데 이 독을 하도 먹어가지고 해를 받지 않으면 따라붙다 마지막에 중요한 거야. 병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저 나으리라. 병든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여러분 자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병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 교회 구역장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셨어. 기도를 많이 하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항상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루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드릉드릉 잠을 자는데 남편 양말도 벗기고 옷도 벗기고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처먹고 들어왔는지 정신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다 새벽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배가 아프다고 막 대굴대굴 굴러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배가 아프다, 배고프다 그래가지고요 막 붙들고 밤밤중에 새벽은 병원 못 가니까 배 아프다니까 그 집사님이 선 얹고 기도했대. 하나님 배가 갑자기 아프니까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 배 아픈 마귀 질병 병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 시간을 붙들고 한 시간 붙들고 배를 붙들고 막 그렇게 아프다가 몸부림 치고 소리치다가 아 주사님 배에다 손을 쫙 기도하니까요 안 아픈 것처럼 코를 두릉두릉 잘려들어요. 그런데 후닥닥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후닥닥 가더니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나왔어 나왔어 돌이 나왔어 그러더래요. 돌멩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그 집사님이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고 있던 담석증 돌이 소변 넣는데 딸랑.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고마워 고마워 이제 주일서부터는 내가 교회에 따라갈게. 여러분 기도해서 최소한도 남편 아픈 거 기도해서 병이 나봐요. 애들도 기도하고 남편 기도 기도해서 따라합니다. 손 얹고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하옵소서. 기적에도 수백만 가지 많은 기적의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 그 기적이 다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자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잔뜩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아들 딸이고 가족이고 누구 아픈 사람 있으면 도망갈 거요 기도해 줄 거요 선 얹고 기도해 줄 거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100명 1000명 막 전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 권사님은 신방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프다 그러면요 손 얹고 기도해. 이 모든 질병병만 물러 가쳐다 막 기도하니까 이 권사님한테 기도해서 병난 사람이 막 100명 200명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은 안 났는데 권사님은 막 병이 났는 거야. 그래서 막 100명 200명 막 그 교회 가면 막 권사님한테 권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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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다니고 고마워요. 권사님 생일날은요 케이크가 막 수십 개가 들어온대. 부러워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권사님 고마워요 전도해서 고마워요 축복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자 권사가 존경받는 게 아니라 전도 많이 한 권사가 존경받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한 권사 뭐 가진 건 없어도 기도해도 병만 막 낫게 하면 막 예? 신방 가고 기도해서 그냥 아프기만 하면 권사님 권사님 우리 애 좀 기대 좀 해주세요 기대 주세요 막 애 없고 막 와가지고 권사님 막 교회 가기만 하면 막 기도지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서 병 고치는 능력 신유의 능력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기적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종교가 많아요.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불교는 불행하고 유교는 유감스럽고 무당은 무식하고 점쟁이 이슬람교는 이상하고 힌두교는 희한하고 무정교는 무익하지만 기독교는 기적이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활에 가정생활에 개인생활에 기적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종교예요. 기독교 안에는 기적이 항상 기적이 계속해서 아침에도 기적 점심때 기적 저녁에 기적 어저께 기적 오늘 기적 내일 기적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기도의 쉬는 자를 범치 마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오.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 따라합니다. 기적을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기적을 믿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기적을 믿고 과학자들도 기적을 많이 믿는데 제일 기적 많이 믿는 게 과학자들이 기적을 안 믿는 것 같죠? 과학자들도 기적을 많이
역사상 훌륭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과학자가 기적을 믿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적이 있다 하고 사는 사람. 한 사람은 기적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 기적이 있다 하고 사는 사람. 기적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 나는 기적이 있다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을 믿는 과학자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기적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 공부하는데도 기적을 믿고 연구하는데도 기적을 믿고 사업하는데도 기적을 믿고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수없이 수없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과학자들도 기적을. 의사들이 많지만요, 요새 의사, 의료사고에서 멀쩡한 사람 죽인 의사도 있지만 수술할 때 꼭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수술을 성공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의사들도 그냥 이 알코올 중독, 의사들의 30%가 알코올 중독이래요. 술 마시고 환자 수술로 들고 그러니 수술이 잘 되겠어. 그런데 기도하고 수술하는 의사들이 무슨 병원, 무슨 병원 의사 사고 친 사람들 보면 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의사들 많아요. 의사들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약을 조금씩 겉으로는 멀쩡 같은데 마약 중독이 그렇게 많다. 근데 기도하는 의사.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수술한다 그러면 다른 병원 가지 말고 세브란스 갔어요.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이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의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거짓말 안 해요. 다른 병원에 가면 그냥 수술하세요. 째서 수술, 수술, 수술. 멀쩡한 사람 수술. 병원도요, 자꾸 수술해야 수입이 올라가니까 어떤 의사는 한 달에 1억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밖에 안 줘요. 근데 환자 보면, 아이고, 수술, 수술. 수술 많이 한 환자는 병원에 돈 많이 받고, 수술 안 하고 좀 기다립시다. 처방하는 사람, 그 사람 별로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기도하고 수술하는 사람, 과학자들도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면 그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외적인 조건은 환경을 통해 나타나지만 기적의 내적 조건은 내 속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가 난다.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를 해야 안 하지. 걱정 근심만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걱정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라.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애굽에서 내린 기적을 더하리라. 기적을 더 주시리라. 기적 중의 기적. 끝까지 바로가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리고 그래도 또 거역하고 또 따라오니까 홍해 기적을 베풀어서 바로왕과 병사들이 홍해다 빠져 죽었잖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따라합니다. 승리하는 기적, 승리하는 기적, 전쟁에 이기는 기적, 병 고치는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만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적 중에서 재물 축복받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신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돼야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하고
괴세하고 좋은 일에 돈이 필요하고 돈 써야 되니까 하나님 재물에 축복에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하는 사람 손들고 아멘.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다 찾으세요. 신명기 8장 18절 무슨 기적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느냐? 신명기 8장 18절 오늘서부터 부자되는 기적, 재분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되고 십일조가 늘어나고 감사 늘어나는 재물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부자 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브라함처럼 은금이 풍부하게 하시고 이삭처럼 백배가 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거부가 되게 하시고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와 재산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3장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역대하 32장 27절에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이 부와 영광이 가득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으니 히스기야 왕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시편 112편 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후손이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공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자 되는 게 정상이요? 가난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축복받아서 좋은 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교회 세워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시면 따라합니다. 나도 재물의 축복 부대될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각을 다 버리세요. 가난하다,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싹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재물, 선물이 좋아요, 재물이 좋아요. 같은 물인데 재물이 좋아요, 선물이 좋아요. 재물 좋다는 사람은 손들고 하면 선물 좋다는 사람은 손 들고 하면 둘 다 좋다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재물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착한 일하고 그게 다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런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믿음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앞으로 기도할 거요, 안 할 거요? 기도할 거요, 안 할 거요? 얼만큼 기도할 거요? 언제 기도할 거요? 하나님 앞에. 그,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부자도 큰 부자 있고 작은 부자가 있대.
큰 부자도 있고 작은 부자 있대요. 큰 부자하고 작은 부자하고 다르대요. 큰 부자는 크게 생각하고 작은 부자는 작게 생각하고 작은 부자는 자기 앉아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쫄부 작은 부자. 큰 부자는 내가 부자 돼서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회사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큰 부자는 크게 생각하고 작은 부자는 작게 생각해. 그냥 우리 집안 식구 내 자녀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없어서 이거는 쫄부.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 돼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소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크게 되기도 하고 작게 되기도 하고 생각을 크게 하라. 크게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독일처럼 잘 살게 하시고 카나다처럼 잘 살게 하시고 미국처럼 부강하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대한민국이 독일처럼 대한민국이 카나다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선진국 기독교가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공산당 국가 못 살아요. 저 러시아 소련 막 죽여 반대파 막 죽여요. 중국도 구석구석에 공산당들이 설쳐요. 예? 근데 기독교가들이 백성이 잘 살고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게 하시고 범죄가 없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고 기독교 국가 세계에서 등하는 나라 되는 기독교 국가 이 회사들도 하나님 잘 믿는 회사가 세계적인 부자가 많다는 거야. 세계적인 부자가 많아요. 하나님 잘 믿었어. 공산당 국가는 다 가난합니다. 우상의 나라 가난합니다. 미신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잘 살아요. 북한이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북한이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1950년도 6.25전쟁 때 1950년도 6.25전쟁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 인구가 똑같이 천만 북한도 천만 남한 천만 그런데 북한이 남한보다 두 배로 그때는 잘 살았어요. 그때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많았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공산당들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은 못 살았어요. 농사만 짓고 북한에는 일본에서 공장 발전소 다 이 중국을 점령하려고 모든 시설들을 일본이 북한에다 해서 공업국가. 북한은 공업국가, 남한은 농사.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적화통일해가지고 자 적화통일하면 쌀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남한 사람들이요 공산당 국가 적화통일하면 남한도 쌀밥에 고깃국 준다.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전쟁 안 한다고 그랬다 전쟁하니까 아차해서 다시 돌아와서 트루만 대통령이 도와줘가지고 유엔이 도와주고 미국 도와줘서 저 북한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저도요 어렸을 때 선교사들이 막 옥수수 주고 밀가루 주고 막 옷 주고 그래서 제가요 선교사들이 주는 옷 입고 학교 다녔다고. 옥수수 밀가루 그 당시 미국에 원조 안 했으면요 우리나라 많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좀 보세요. 1900년도 일본한테 빼앗긴 역사 왕과 신하들이 다 뇌물 받아가지고 도장을 꽝꽝꽝 일본한테 도장 찍어가지고 나라 뺏겼잖아요. 총리라는 사람 대통령하고 장관들 이런 사람한테 나라 맡기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장관들하고 나라 도장 찍어서 일본 팔아먹었잖아요. 뺏겼잖아요. 6.25전쟁도 마찬가지예요. 6.25전쟁 북한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여러분이 6.25전쟁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장군도 빨갱이, 참모총장 빨갱이, 국가 지도층은 다 빨갱이 돼가지고, 아, 전쟁 나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야 되는데, 거꾸로 막 북한을 도와줬어. 북한을 도와줬어. 이승만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다 빨갱이였어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서울, 3개월 만에 부산까지 냈다 도망쳤잖아요. 월남전이 공산당 베트콩 넘어갈 때 대통령, 총리, 장관, 장군들이 다 빨갱이였잖아요. 그런데 홀딱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요직에 앉은 사람들, 장관, 장군들 정상이라고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보다는 어려. 에? 북한에도 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간첩들이 많다고요. 나라는 국민들이 지켜야 돼요. 기독교가 대한민국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6.25 전쟁에는 북한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점점 아, 미국이 선교사 도와주고 또 하나님 역사가 축복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에? 수십 배 수백 배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요. 한국에는 교회에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북한은 김일성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이요 김일성이요 3만 개 이상의 김일성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3만 5천 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5만 개인데 대한민국 교회가 5만 개인데 북한은 3만 5천 개의 김일성 동상이 다 30m짜리가 도시 시골에 다 서 있고 그렇게 전기가 없는데도 김일성 도상에는 불이 확 우상을 우상 섬기는 나라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만큼 된 거는 5만 개의 교회가 이제 5만 개가 10만 개 되면 더 잘 살아요. 15만 20만 한강의 기적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 기독교가 되게 하시고 부자 나라 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임현철 씨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회사를 했는데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 회사가 부도나고 망하게 생겼어.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회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회사를 성공하게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아이디어도 계획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면철 씨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기도 했어. 금식기도. 우리 기도원에 금식기도 많이 왔죠? 이 사람 보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으로 사업이 잘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겠습니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3일 금식기도 하면서 부르짖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처럼 3일 동안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마음의 믿음이 벌써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벌써 딱 갈려요.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응답받을 수 있구나 하는 사람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 아이고 아직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오는구나. 예,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내 3일 기도하니까 마음이 응답이 확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확 생겼는데 3일 금식기도 하고 집에 갔어요. 회사 가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회사를 우리가 정보통신회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경제에 필요한 정보통신회사니까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정보통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회사니까 돕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부 도움받고 도와달라기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회사의 기술을 개발하고
또 자기 회사를 다시 점검해서 정의로운 회사, 정직한 회사를 만들었는데 연매출이 얼마냐? 여기 간증한 거 보니까 568억. 한번 따라 보세요. 568억. 믿음이 안 생기면 500 빼버릴까 그냥? 68억? 68억이 좋아요? 568억이죠. 직원이 75명.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회사가 살고, 우리 기도원에 7만 5천 평, 예? 하루에 세 번씩,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게 전기 켜고 예배드려요. 전기값만 5천만 원 나가요. 이번에 스크린 했는데 5,500, 3,500 거의 1억 돈이 들었어요. 그냥 막 예? 푼돈이라도 계속 물고 있어요. 이 기도원이 이렇게 운영되고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원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예, 기도하는 사람, 병난 사람, 응답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하고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적과 통일한다 그러고 북한하고 손잡고 또 쏘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십자가교회 세워서 십자가교회 세워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만들어 부흥하게 하시고 십자가교회를 세우려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교회 세워라. 7만 5천 평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흥하게 하시고 이번에 군에서 12,000 평 벌목을 싹 했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군에서 싹 벌목 품종 개발하고 과일수나 예, 꽃나무 심어라 싹 12,000 평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22,000 평을 또 벌목을 싹 해줬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지어라. 성전을 먼저 지어라. 미국이 청교도들이 가서 그 배 타고 들어가서 플리머스 보스턴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지어라. 그래서 미국은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 짓고 집 짓고 그래서 여기다 교회를 크게 먼저 지어라. 그래서 십자가 교회는 3,000평 이건 300평에 1,000명이지만 10배로 3,000평이면요 10배 1,000명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여름방학에 꽉 차요. 겨울방학에 꽉 차요. 공휴일날 꽉 차요. 그래서 십자가교회를 세워가지고 십자가교회 세워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앞으로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조금 올 것 같아요. 네? 정신 차리면 겸손하면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 먹으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저러다 사고 칠 거요? 지금 기도할 때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가 자꾸 곤두박질 치는데 기도해야 돼 지금. 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 버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돼. 앞으로 기도하니 점점 사람들이 지금 다른 데 기도원 다 문 닫아요 지금. 문 닫아요. 에? 자꾸 문 닫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와야지. 이젠 여기 와야지. 갈 데 없어. 다른 데 다 문 닫아가지고 뭐 정신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요양원 하지 기도원 못해요. 예배도 없어요. 아 뭐 수양원 수양원 뭐 큰 교회 우리나라 대형교회마다 말이죠. 에? 소망교회 무슨 뭐 광림교회 뭐 사랑교회 다 보면 수양원 수양원 하지 기도원은 없어요. 예배 매일 안 봐요. 그저 방학 때 세미나 행사만 하지 이렇게 매일마다 365일 매달마다 매일 하는 기도원은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꽉 들어차가지고 십자가교회에 꽉 들어서 만명 3만명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외에 기도하고 한 달에 100만명 1년에 1,000만명씩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살게 하시고 정치가 바로 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가정에 살고 자살한 사람이 없어지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포기한 사람 없어지고
기도 안 하세요? 금식기도 하니까 학생들이요.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3일 금식기도 하고 가니까 학교 가서 성적이 확 올라가더라. 기도하니까 학생이 공부 잘하고 사업이 잘되고 재판에 이기고 병에서 고침받고 취직이 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랍다 기적을 통해서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몸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적 중에 기적, 어떤 기적이라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따라보다 기적으로 충성하자, 기적으로 구제하자, 좋은 일 봉사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을 거쳐 삼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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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